3, 2, 1, 출발! 안녕하세요. 참가 타는 기간사입니다. 23년 11월 4일 토요일 개최된 낙동강평화 전국산악자전거 싱글대회 영상입니다. 출발지는 간호마을파크 입구이고요. 네,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은 다 출발했고요. 그랜드마스터2 쟁재환 선수들이 출발했고, 제일 처음에 고혜섭 선수가 치고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주아 선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누군가요? 아, 무타의 차모은 선수,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도원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저는 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미골 싱글 진입 직전이고요. 이 싱글은 코스는 짧지만 업다운이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싱글입니다. 제가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날 밤에 토요일 싱글 대회용 힐셋과 일요일 XC용 힐셋을 세팅해서 힐백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실수로 로더 사이클 힐백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로더용 리어힐을 장착해서 달렸습니다. 아, 다 핑계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다 실력입니다. 간호임도 필을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댄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 제가 다섯 번째인데 아마 이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출발한 다른 부수 선수들인가요? 아, 아니네. 우리 이주아 선수를 추월해서 임도 5필 올라가고 있고요. 이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일단 감기 몸살에다가 또 타이어를 제대로 챙겨 오지 못한 그 상실감, 또 열받음, 그런 게 분노, 그런 게 가슴 속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예, 임도 어필을 올라와서 이제 다운하고 여기서 콘크리트 어필을 조금만 지나면 도로 어필이네요. 도로 어필. 네, 도로 어필인데요. 배석제 짧은 도로 어필입니다. 약 600m 정도 되고요. 네, 대충 많이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한 올라가는데 빠르신 분은 뭐 3-4분 만에 올라가는데 저는 뭐 한 5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저 멀리 이도훈 선수하고 고이서 선수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이주아 선수가 따라오고 있고요. 네, 앞에 안내 행사 안내 요원들 보이고요. 네, 조금 가면 첫 번째 긴 싱글 비룡 싱글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룡 싱글 진입하면 원래는 다 타고 올라갑니다. 다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도로 어필하면서 탈탈 털고 올라왔죠. 그래서 고이섭 선수하고 저는 그냥 다리도 풀 겸 끌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이도훈 선수 끝까지 잘 타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살짝 내렸습니다. 이제 뭐 끌바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도훈 선수가 네, 제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먼저 이렇게 추월했지만 바로 뒤에서 우리 이도훈 선수가 재빠르게 올라타서 비룡 싱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비룡 싱글은 한 2-3km 정도 돼요. 조금 어필하다가 싱글이 난이도 있는 낙착한 싱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제가 이동훈 선수를 추월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가죠. 네, 앞서 출발한 우리 그랜드 마스터 원 선수인가요? 제가 추월했습니다. 네, 가을이라 그런지 풍경은 아주 좋고요. 싱글 타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타운하면 한 6-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운하면 이제 도로가 나옵니다. 배석제 도로 한 2.5km 정도 도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아마 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싱글 타고 내려가는데 앞바퀴는 2.1이고 뒷바퀴는 로드 타이어를 장착하는 바람에 이게 뭐 너무 힘을 주면서 타가지고
싱글타운 하면서 진을 다뺀것같습니다바로 JT에는 이동훈 선수와 고희서 선수가 바짝 훌치기 하면서 저를 뒤에서 몰아붙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싱글타운 에서는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비키려고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바로 뒷 선수들도 크게 다칩니다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같이 제가 리딩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뒤에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뒤에분들은좀답답했을거예요제가뒷바퀴가 1.95 미끌미끌한타이어라서일단제가두번째로달리고있는데앞서간그랜드마스터원선수들한두분세명정도보이고요여기도로를딱지나면이제긴 2km 도로어필이있습니다여기서바로승부가끝이나는거죠저멀리보니까우리그1등으로가고있는차무은선수가가고있고바로그뒤에저그뒤에이동훈선수가저를추려서가고있습니다바로그뒤에또우리고희섭선수가풀착을가지고어필을열심히가고있고요조금있다가바로우리이주아선수가저를추려서달려가고있습니다달려가면서한마디하시더라고요야빨리잡자근데도저히잡을수가없었습니다올라가는데한10분정도걸린것같아요그래서지루하실까봐빠르게영상을돌리고있습니다네잘돌아가고있나요네네여기서저는완전히퍼져버렸습니다퍼져서그래도뭐5위정도만하자뭐그래도입상만하자그렇다고제가또포기할수는없지않습니까여기까지와서그래도완주는해야되겠죠네열심히달려가고있습니다제저랑같이옆에그랜드마스터원순이같이달려가있고요이제메인싱글이죠간호파크메인싱글에도착을했습니다앞에이바이크가보이네요아마이바이크분은아마안내하실분같은데여기간호파크메인싱글초입도이거다타고올라가야됩니다원래타고올라갑니다저도기록좋고요저도전체기록뭐탑10에들어있습니다저는근데여기다리가탈탈틀려서끌고올라가고있습니다우리앞선선수도끌고올라가고있고요이선수는그랜드마스터원인데요같이많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이간호파크메인싱글은거리가약몇킬로인가요죄송합니다한4km 정도되는것같아요4-5km 빨리타시는분들은14분대끊으시는데오늘은아마잘타시는분들은아마그래도아마15분대16분대넣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이간호파크메인싱글특징은코너링이나뭐그런것보다는업다운그런것보다는단차가있는그냥익스트림한그다운힐싱글다운힐이라고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코너링스킬이나뭐파워보다는단차있는이런싱글을잘내려가는선수가유리하겠죠네앞에장애물에걸려서여기에서한번도제가발을내린적이없었는데너무힘들어서컨트롤도안되고발을내렸습니다억지로억지로싱글다운을하고있고요간호파크메인전반부메인싱글한중간정도갔습니다우리이바이크타시는분이양보를해주셔가지고일단최선을다해서뭐5등은확정이지만그래도최선을다해서달리고있습니다여기간호파크싱글은나무가많이있어가지고컨트롤잘해야될것같습니다컨트롤하지못하면핸들바가나무가지에걸려서낙차하는그런아찔한사고가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아무튼이코스는깍두기타이어낀거고와서내리쭉쭉쏘면되는데제가뒤타이어는 1.95 맨들맨들한워드타이어장착해서그나마열심히달리고있습니다간호파크메인싱글전반부끝이났고요아까이쪽으로우리가처음에임도어필했죠메인싱글두번째싱글구간가고있고요여기서아마조금만더가면아마이게끝날것같습니다
아, 힘이 안들 때는 정말 재밌는 코스예요, 이게. 그런데 완전히 지금 제가 녹초가 된 상황이라 손가락에 힘도 없더라고요. 브레이크 잡을 힘도 없이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제가 매주 뭐 대회를 전국을 저 혼자 운전해서 뭐 왕방산도 가고 강원도 양양도 가고 전라도 가고 경기도 가고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아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체력이 버텨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대회 당일날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매주 대회를 다니면서 입상하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대회, 뭐, 건 MTB 대회만 한 20군데 다닌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너무너무 좋아서, 자전거 타는 게 미치도록 좋아서 이렇게 열심히 타고, 또 대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앞선 선수는 그랜드 마스터 원인가요? 안 그런 마스터인가요? 팀 로테이션 소속 같기도 하고요. 일단 제가 싱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약간 좀 쪼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필이 나오고요. 내 앞선 선수 잘 다니고 있고요. 네, 자, 열심히 가십시오. 여기 어필도 이게 상당히 이게 각도가 셉니다. 억지로 제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선 선수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실력이 좋지 못한데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앞서갈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싱글다운해서 이게 약간의 도로를 타고 도로 타면 아 앞에 누군가요? 우리 박기성 선수가 체인이 끊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야 우승 후보인데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기서 도로 쭉 타고 가다가 우측 싱글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왼쪽 도로로 타고 내려가신 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도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잘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끝이에요. 끝. 이제 아마 순위는 결정됐고, 과연 누가 1, 2, 3, 4등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차피, 탑5는 정해줬고, 누가 1, 2, 3, 4, 5등을 할지 정말 궁금했는데, 탑5 중에 5등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원래 이 코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단차 있는 이런 내리 쏘는 싱글 코스를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우승하려고 많은 준비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답사도 몇번 했고요. 또 이런 싱글을 또 제가 또잘 탑니다. 그런데 제가 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 실패에다가 또 타이어 엉뚱한 거 들고 오고 아, 참. 그래도 오늘 열심히 타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내일 대회를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코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후반부에 가면 깨진 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펑크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앞서간 1, 2, 3, 4등 누가 1, 2, 3, 4등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다 왔고요. 앞선 선수가 뻥긋 났나요? 네네. 네, 픽해 주는데, 네, 여기서 제가 제 핸들바하고 우리 이 선수하고 제가 부딪혀서 손가락에 제가 찢어서 피가 났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피해 줄 때는 확실히 픽해 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픽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낙차 없이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골인을 했습니다. 네, 잘 도착을 했고요. 순위는 1위는 이주하 선수고요. 2위 고이섭 선수, 3위 이동훈, 4위 차문, 5위는 제가 했습니다. 네, 일요일 X데이는 내일 업로드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